위대한 성부 돈줄 맞짱 들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키울 간식 어떤 간식 제일 좋아하세요? 문어빵 있잖아요. 타코야끼. 그 뜨거울 때 해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전 땅콩 과자예요. 땅콩 호두. 땅콩인데 안에 호두 과자를 이렇게 착 입히는 거예요. 땅콩이 살짝 씹히면서 그거는 한번 대결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해 주세요. 오늘 도진자 군단 누군지 압니까? 오, 누가 이제 누가 됐네. 나올 때가 됐어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예. 어마어마하답니다. 와, 네. 도진자 군단 입장합니다. 와, 왜 이렇게 길어? 어머, 왜 이렇게 길어? 어머, 왜 이렇게 길어? 어머, 진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농구 최강자 안암골 호랑이 고려대학교 농구부입니다. 오늘의 맞짱 메뉴가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요즘 가장 핫한 그 음식 마제소바입니다. 마제소바! 오늘의 맛장 식당에서는 모든 메뉴가 이제 쟁반에 담겨서 나옵니다. 쟁반 위에 음식을 맛있게 싹 비운 후에 후반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빈 쟁반을 누가 더 높이 쌓았냐, 높이 쌓는 군단이 승리를 합니다. 미리 주문을 해놓자. 아, 오케이. 오케이. 좀 다른데? 일단 나는 이거 마제소바 5인분. 5인분. 어? 딱 이거. 마제소바 5인분? 마제소바에다가 마제소바 5인분에 잠깐만. 선수들마다 소바 종류가 다 달라 보이는데요. 네. 이제 마제소바와 카라이 마제소바 두 종류인데 네네. 카라이 마제소바는 정말 매운 마제소바가 되겠습니다. 좀 빨개요. 확실히. 카라 마제소바요. 카라이. 카라? 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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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 이거 이렇게 그냥 먹는 거야? 아,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우와. 와, 윤기가 잘 흐른다. 나 지금 처음이거든? 나 너무 떨려. 맛있으세요? 와. 어때, 어때? 와, 이거 되게,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열탄 불고기에 들기름맛 국수랑 좀 비벼 먹은 듯한 느낌? 아, 그게 비슷할 수 있겠구나. 들기름맛 국수에 열탄 불고기. 나는 매운 거 한번 먹을게. 무슨 맛이야? 사실 진짜 맛있다. 나 한 입만 먹어볼래. 내가 마제소바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되게 깔끔하다. 원래 마제소바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느끼한데 이건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맛있다. 진짜 훨씬 맛있네. 다음은 두부만 먹어야지. 이게 진짜 맛있네. 열탄 불고기를 똥똥똥 썰어. 지금 도전자 군단 쪽은 정수리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얼굴 안 들고 이렇게 정말 드시러 갔네요. 다음은 돈가스도 한번 먹어봐야지. 돈가스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와, 근데 너무 맛있겠다. 역시 와. 역시. 영상만 보는데도 약간 파삭파삭함이 느껴져요. 맞아요. 지금 그쵸. 계속. 그쵸. 이 소리가요. 네. ASMR이에요 지금.
이곳의 돈가스는 연육 2회, 편육 1회를 거쳐서 국내산 빵가루와 함께 168도의 기름에서 탁탁탁탁하게 튀겨내기 때문에 네네. 아주 바삭, 겉바속촉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후에도 조치도 없어. 이거 100% 국내산 되자. 이거 두께가 예술이에요. 아니 너무 부드러워. 튀김옷도 얇아가지고 파삭해서 부드러워. 같이 세트인 이유가 있다니까. 진짜로. 아, 튀김옷 얇은 걸 좋아하는데 얇아서 맛있는 것 같아. 벌써 클리어했어요. 마니 선수는 벌써 클리어했어요. 마니 끝났어, 끝났어. 이거 몇 입이 안 돼. 몇 입이 안 돼, 몇 입이 안 돼. 빠르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있었는데 없네요. 벌써 다르시는데 저기. 이게 밥이랑도 진짜 바로 나는 밥 비비는 건데. 숟가락으로 막 드시고. 여기다가 대박이다. 잘 먹었다. 뭐야, 뭐 피 받았나 봐요. 아, 초반 네. 스피드가 엄청난데요. 아, 초반 네. 스피드가 어? 말씀드린 순간 김민규 선수가 일단은 완벽하게 예, 클리어를 했답니다. 와, 아, 우리 팀, 우리 팀 뭡니까, 뭡니까? 벌써 손으로 뭡니까, 뭡니까? 돈가스 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뭐 수제 버거입니까? 자, 수제 버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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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늘어나시네. 와, 진짜 와. 진짜 맛있게 드신다. 맛있겠다. 샐러드를 넣어 가지고. 나는 다시마 식초 먹어요. 이게 뿌리면 감칠맛이 배가 돼. 아, 저 다시마 식초. 난 이거를 엄청 빨리 먹을 거야. 만니 선수가 또 이런 기록이 있네요. 마대소바 4kg를 13분 35초 만에 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kg가 8인분 정도의 양이에요. 8인분 정도의 양. 8인분 나왔습니다. 와, 어리네. 면을 마시고 있어. 아니 면을 진짜 해치우고 있네요. 그렇죠.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퍼포먼스입니다. 쉽지 않은데? 뭐 달라고요? 김민수 선수 지금 혈자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 덤벼도 질 것 같은데 지금. 정환이랑 네. 제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 선수랑 김태호 네. 주장. 자, 교체합니다. 네. 지금 20분을 남기고 20분을 남기고 이제 선수 교체가 있고요. 네. 주장
역시 주장. 농구의 룰이 계속해서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중간 중간에 선수 교체 허락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완전 괜찮아요. 네. 완전 괜찮아요? 네네. 어 누구 와서 또? 민수야 너 나와. 그치야? 나 안 되겠다. 나는 빨리 달려. 이건 보여줘. 마제 소바 하나 더 추가요. 하나 더 시켜. 재밌어. 제가 추가 외쳐 빨리. 마제 소바 하나 더 시켰습니다. 오 뭐야 뭐야? 자 우리 문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교체 선수 이제 활약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다 드셨네요. 자, 그러면 올라온 뒷발의 색깔은요? 전주문장입니다. 이별은 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자, 오늘의 후반전 메뉴는 뭡니까? 오늘의 후반전 메뉴는 치즈 돈카츠 3종과 냉소바입니다. 냉소바! 냉소바! 너무 좋아. 신속바. 아, 너무 좋아. 그러면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고현전이 힘들었나요? 방금 맞짱이 힘들었나요? 고현전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와, 나도 먹겠습니다. 나도. 짠. 와, 진짜 먹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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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나 들어왔나 들어왔나. 와. 어머. 와, 이제 겹쳐서 먹어야겠다. 어머, 겹쳐서 먹는 거야, 설마? 어머. 와. 와. 우와. 어머, 이거 먹은 줄 알았어. 저게 너무 맛있겠다. 와. 저 고기가 삼겹이 아니야? 치즈 풍미가 장난 아니다, 진짜로. 우와, 저 광고인데, 광고. 치즈 좋아하신 분들 저거 진짜 좋아하지, 못 참지. 이건 진짜 쌈 한번 가야 된다. 느끼함과 프레쉬함의 합체. 어머. 와, 더블 우유에. 같이 먹어봐야 돼. 샌드위치 만든 거지? 응. 와. 아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오, 어 겹쳐 먹어? 어 여기도 겹쳐 먹어? 아까. 우와. 우와. 멋있다. 아니 진짜 속이 꽉 찼나 봐요. 제발 진짜. 진짜 정말 예쁜데? 아 안 예쁘게. 이야. 아 맛있겠다. 오. 와, 어, 색깔 너무 이쁘다, 근데. 너한테 진짜 좋아. 되게 고소하다. 맛있는데? 체다 치즈 돈까스. 색깔 완전 센 노래 치즈 색깔.
와. 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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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와, 안 느끼해. 와, 체다 치즈가 있어서 느낄 줄 알았는데 하나도 꾸덕, 안 꾸덕꾸덕하면 어쩔 거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냉소바도 지금 종류가 두 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냉소바도 지금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예. 찍어 먹는 자루소바와 말아 먹는 냉소바가 있습니다. 각종 야채, 최상급 가스오부시 등이 들어간 비법 육수가 속까지 또 시원한 맛을 내는 게 또 냉소바여가지고 네네. 좀 느끼하다 싶으면 냉소바를 좀 드시면 됩니다. 면이 되게 탱글탱글하다. 일단 냉소바가 이게 메밀인가요? 와, 살얼음 봐. 우와. 살얼음. 보기만 해도 추워져. 얇네. 어, 그러게. 되게 얇다, 면이. 야,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쯔유 맛이라 해야 되나? 달달하고 짭짤하고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와서 너무 맛있다. 면이 없어지는데? 장난이 아니다. 야. 다르죠, 다르죠. 스킬이 다르죠. 지금 저 샷 있잖아요. 지금 저 샷이 마지막에도 저 표정으로 끝나세요. 찬스! 뭐야? 찬스권 쓰겠습니다. 큰맘 맞아. 뭔데? 우리 군단 뭐야? 메뉴 한 개 중계실로 보내기. 제가 또 비비는 거 잘 비빕니다. 아, 제가. 예. 야. 어, 근데 야채 진짜 듬뿍 들어가 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응. 아, 이렇게. 와. 이게 찬스가 이런 찬스가 있네요. 아, 예. 좋은 찬스네요. 아, 웬 거. 진짜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유부가 아니고 유부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단짠단짠이 좀 있네요. 야, 메밀의 깊은 향이 너무 좋다. 향이. 우와. 배고프셨군요. 우와. 배고프셨군요. 샐러드 맛을 못 보셨네. 이게 바로 윤치스 밥버거예요. 윤치스 밥버거. 윤치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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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계속. 돈까스 밥버거 아니야? 어때, 맛있죠? 와, 근데 진짜 잘 드셔. 아. 소유비. 저 여기 있는데요. 예. 잘 계시죠? 예. 잘 계시죠? 예. 걱정했잖아요. 예. 아, 진짜 이제 항상 걱정합니다. 서유 씨. 말씀드릴 수가 도주자 군단. 이제 냉소바 하나도. 아, 근데 지금 저기서 문유현 선수가 네. SOS 치고 있거든요. X 차면서. 아, 진짜요? 근데 주장님 왜 보고도 못 본 척 하세요? 아, 제가 보는 거. 아, 지금 보이네. 아, 이게 못 먹겠다는 거였구나. 아, 그러게. 저는 바꾸지 말라고. 그럴리가요. 네, 바꾸지 말라는 거 알고. 바꿔주셔야죠. 그쵸. 민수 출발. 잠깐 아까 먹고 싶다. 아까 자르지 말라고 먹어야 되는데. 출발. 출발.
한두 번씩인데 이제 팀이 많으니까. 아니 근데 도대체 선수 교체를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전략이죠? 아 그쵸. 네. 아 저희가 이제 농구 선수다 보니까 농구 선수는 이게 이렇게 교체가 좀 빨리빨리 원활해가지고 많이 힘들면 빨리. 아 그래? 얼굴이 빨개. 얼굴이 빨개. 고추냉이를 많이 먹었나 봅니다. 맞네요, 진짜로. 행복한 맞짱 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발표하도록 결과는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왜 중간에 뭐야? 있어? 아, 다섯 개 차이입니다. 아슬아슬한 차이. 네. 예. 오늘 마지막 먹지 하나, 둘, 셋! 오늘 우승 팀은? 셋! 오늘 우승 팀은? 오늘 우승 팀은? 전반전이 돈줄 군단이 쟁반 15개, 도전자 군단이 쟁반 14개에서 막상 막하였는데 네. 후반전이 돈줄 군단이 쟁반 18개, 도전자 군단이 쟁반 14개로 33대 28. 와, 많이 안 났다. 진짜 많이 안 났다. 진짜 쟁반 5개 차이네요. 네, 진짜 안 났다.